사실 이 시대를 이 국난극복을 해서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준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초전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또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임진왜란 초기에 박살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쪽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선조가 진짜 중국으로 명나라 땅으로 압록강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때 두 분이 우선 전략적으로 지켰습니다. 임진왜란이 결국 어떻게 평양까지 일본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지 못한 가장 중대한 이유는 보급선이 군량이 보급 모든 군수품이 보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급선은 바다로 통해서 서해로 돌아서 진남포 평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이 딱 가로막고서 한 발도 일본군이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육로수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상도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보급선을 차단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본군이 평양에서 더 앞으로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이 그냥 성공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건졌냐? 이건 전략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국난을 해소하는 데는 또 한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 서해유성용 선생입니다. 그분은 이 선조가 이조판서 임진왜란 2년 전에 이조판서를 임명했을 때 이순신은 바로 전라남 우수용사로 발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게 한 거군데요. 제가 이 얘기는 막 곁다리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분이 서해 선생의 서거 400주년 행사를 문중 기념사업에서 하는데 저도 거기에 끼어서 그분이 임진왜란 7년 전국을 총사령관으로서 주도했던 기록들을 참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그 탁월한 전략가 지휘관이었다는 걸 느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메가드 장군이 유교 전쟁 때 인천상륙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하죠. 근데 임진왜란 당시는 명나라군이 조선을 지원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명연합군 상태인데 일본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연합군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작전을 계속하는데 병력수는 일본 명군이 훨씬 많고 또 무기도 우세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을 수복해 서울 평양을 탈환하고 개성에 와서 서울 수복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서해 선생이 이런 작전을 내놨어요. 명나라 군사군의 북쪽 이몽민족을 상대로 하는 부대가 있어요. 북병이 있고 남쪽에서 바다의 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외군을 상대로 해서 훈련된 병사 부대가 있어요. 남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병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데는 아주 탁월한 그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부대가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이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으로 조명연합군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강 남쪽을 장악해보자.
일본군이 갈 수 있는 길을 한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럼 한강 남쪽으로 건너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을 따라서 충주로 가서 말이죠. 충주로 몰아넣어서 집중 공격을 해서 대멸시키자. 이런 작전이었어. 용나라 장수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탐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전략의 구상이 나왔냐. 그런데 이여송이가 결국 다시 자기는 북병을 대표하는 지휘관인데 남병이 총살을 벌어서 남병이 또 공을 세우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아까운 순간입니다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이 전란 연구를 하면 지금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특히 이순신 장군의 싸움 여러 가지 그 해전에서의 그 성전의 면모들을 분석하면 이게 국가 안보를 안보에 크게 유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이순신 연구소가 공장님 부서에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그 지원을 좀 잘 받으시고 또 정부 지원도 구해서 저는 좀 더 그 많은 연구 전국적 차원에서의 그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필요하지 않나.